질병의 고통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 어디라도 찾아 떠납니다. 네, 병원선이라고 해서 배에 완벽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분들입니다. 한국 머시십 권현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위의 병원선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월 31일이 또 바다의 날입니다. 또 해양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머시십도 굉장히 관계가 깊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장 궁금한 것이 바다 위에서 이제 계속 항해를 하시니까 일정을 얼마나 두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항상 항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1년 중에 10개월은 나라에서 육지에 정박을 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니까 그 기간에 항해를 하고, 네, 배가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머시십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네, 처음에 저희가 역사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청년들이 가까운 섬에 바하마스라는 섬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많이 불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배한 척이 있고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 기도가 씨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에 저희 설립자이신 던 스티븐스가 이제 그 함께 젊은이들과 기도를 하면서 선박 한 척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박은 중고 여객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동기는 저희 그던 스티븐스가 설립자가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좀 심각하게 심한 그 장애가 있어요. 뇌성마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 세계 좀몇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현재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남부, 동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자원봉사자들이랑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선장이든 모든 사람을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요. 그 와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항공료를 지불하고 와서 또 생활비를 병원선에 지불하면서 또 봉사를 하는 거죠. 아무나 다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건가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건강하신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이 있고 비전문직이 있는데 뭐 저희가 크게는 직군이 세 개로 있어요. 의료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이니까 물론 의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뭐 여러 종류의 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하는 해당의 각각 직업마다 저희가 조건과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맞고 또한 가지 어려운 것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일단 저는 안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머시십과 함께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제 이야기는 간단히 좀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잠깐 선교의 경험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구제사역에 조금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휴가차 또 아니면 영적으로 좀 새롭게 되려고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 머시십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의 안중엔 없었고 마음이 없었는데 그 한국의 머시십을 시작하신 전임 대표님께서 저희 아프리카 먼저 선임자이셨고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사무실 일을 시작하는 걸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다가 제가 스텝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머시십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전임 대표님께서 사임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하신 지 사역 40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머시십 설립 당시에도 사실 여러 교통수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배를 선택하게 되셨을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배가 일단 전 세계 인구의 50%가 해안 주변에 산다고 그래요. 160km 이내에. 네. 그러니까 배로 병원을 병원이 없는 지역에 배가 병원이 되어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동성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하나를 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저희 배 안에 수술실과 입원실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의료진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안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저희가 철저하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수술할 때 안전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병원선 내부도 좀 궁금해요. 대표님 네. 어떻게 갖춰져 있을까요? 병원 병동에서 말씀드리면 병동은 그냥 준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술실이 5개예요. 네. 네 그리고 환자가 네. 입원할 수 있는 그 입원실이 82개고요. 물론 엑스레이나 CT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네. 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병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렇겠죠. 저희가 크루가 한 450명이 항상 타고 있습니다. 네. 1년이면 1200명 내지 1500명이 승선을 하지만 네네. 450명은 항상 승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 공간, 그러니까 캐빈이라 그러죠. 숙소와 또 큰 다이닝 룸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컴퓨터 할 수 있는 PC방, 또 학교도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일하는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할 수 있는 것들, 우체국, 은행, 뭐 그 네. 커피숍 모든 것들이 다 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있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작은 도시 공동체.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네요. 네, 아까 그 한 1년을 기준으로 10개월 정도는 이제 육지에 정박해서 네. 이제 사역을 진행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상 지역에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역은 그냥 저희가 방문해서 의료활동을 하는 나라에 정보하고 1년 전에 초청 형식으로 프로토콜을 맺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가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어드밴스 팀이라고 선발팀이 들어가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다 그 나라 정보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송을 통해서나 교회나 아니면 포스터를 걸어서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병을 고쳐줍니다. 오십시오라고 그 환자 선별하는 날짜 스케줄을 전부 알려주죠. 그리고 배가 이제 예정된 시간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무료 수술을 받을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알려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간호사 의사들에 의해서 무료 수술 대상자들이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 예약증을 받고 다시 배로 스케줄 따라 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수술을 받죠. 예, 그렇군요. 참 이렇게 저희가 머시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사역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2018년 8월부터 올 6월 초까지 기니에서 활동을 마쳤어요. 10개월간의 네. 활동을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8월 지금 정박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8월 말쯤이 되면 세네갈로 들어갑니다. 다시 또 아프리카로 네네 가는군요. 아프리카의 세네갈로 네. 들어가서 네. 그 세네갈에서 내년 5월 말까지 내지 6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수술하고 의료진들을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세네갈로 떠나시게 네. 될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시다 보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저희의 비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저희가 본받아서 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마 우리
던 스티븐스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뭘 갖다 드릴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아 너희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긍휼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 멀시십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승선자들이 네. 오는 사람들이 다 40개국 내지 50개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섬겼으면 좋겠고요. 잃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치료하면 좋겠죠. 그러면 재정적인 것들 또 저희 사무실도 좀 스태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바탕 그것입니다. 네. 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이 머시십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머시십 권현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